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화요일인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모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결표 색출을 연일 비판하고 있지만 고심도 깊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민석 의원의 일성은 이재명 지키기였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한 폭정과 야당 분열 공작 때문입니다.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 역시 검찰을 앞세운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이재명 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익표 의원까지 3명 모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당내 반란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된 만큼 비명계가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가결표 색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버티고 있다며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썼습니다.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을 동시에 비판한 겁니다. 일부 여권에선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성 친명계가 당선돼 여야 간 대화가 더 어려워질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던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의 돈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숨진 가족 중 한 명이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 간 빚 문제가 언급돼 있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이곳에서 40대 여성 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 씨가 사는 송파구 빌라를 찾았습니다. 여기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함께 숨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쓴 걸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가족 간 빚 문제로 갈등이 있었단 내용이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월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변에서 2억 7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못했단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보증금 등 수억 원의 돈도 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족은 상당 기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앞엔 도시가스가 곧 끊긴다는 내용의 안내서와 연체된 카드 대금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은 이들이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딸도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 씨는 그제 호텔에 딸과 함께 들어간 뒤 어제 혼자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딸을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휴대전화와 돈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일가족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원이 위험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사실상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처럼 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2016년에도 지적받았던 문제인데 고질적인 관행이 또 되풀이됐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방의료원 표준 운영 지침상 위험수당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줘야 합니다. 위험수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결핵 같은 전염병 치료 등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인천시 의료원이 위험수당을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갑종은 매달 6만 원씩 연간 72만 원, 을종은 매달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3년치 500여 명에게 지급한 걸 다 합치면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자체 감사를 하고 개선하라며 주의 요구와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시 의료원은 2016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겁니다. 위험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위험수당 지급하면 안 되겠죠. 명확한 근거에서 나가야 되고 지급 대상도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인천시 의료원은 병원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지적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상대하고 있잖아요. 행정직도 총무과들 맨날 일요일, 토요일 당직들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전국의 다른 지방의료원도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지 물었지만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갑작스런 탈모 진행으로 머리카락을 다 잃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때문이었다며 호소했지만 스트레스와 탈모의 연관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복무를 한 김모 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했습니다.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뭐 암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 빠져가지고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어가지고 탈모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놀란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이 요양원에서 한 일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건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료들하고 유튜브를 보고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가지고 타다가 이렇게 다치면은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요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 부적절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이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신고도 했지만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고 공상 판단은 담당 기관인 남양주시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들게 되고 다른 공익분들이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